안녕하세요, 수피아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프리빗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벽을 세워서 전체적인 골조를 만들고 있어요. 프리빗가의 1층에는 차고와 거실, 부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를 만들어주고 계단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계단 밑에는 바로 해리의 벽장 속 방이 될 예정입니다. 이 계단 아래를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붙여놨어요. 저렇게. 그리고 이제 2층 벽을 세워주는데요. 2층에는 해리의 방이 있고 두들리의 방과 그리고 부부 침실. 더즐리 부부의 부부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붕을 놓습니다. 원래 해리포터에서는 저렇게 따닥따닥 옆집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심지에서는 이 부지가 넓은 부지에 하면 또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이 20 곱하기 30 부지에 지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냥 한 집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사진에서는 보면은 차고 앞에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저는 차고 안에다가 자동차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프리빗가의 가장 특징적인 장소이기도 하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밖으로 향하는 문이 달린 공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뒤에 정원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리포터 프리빗가에 있는 울타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아주 세심하게 만들고 있죠.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앞마당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뒷마당을 살짝 만져서 꾸며주고 내부 먼저 꾸미기로 했습니다. 기본 조명으로 일단은 밝게 맞춰주고요. 안에 벽지를 발라주고 가장 먼저 해리의 계단 벽장 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거실은 제가 촌스럽지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공간으로 꾸며보자 해서 최대한 원작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브라운 색깔을 많이 쓰고 약간 주황빛 도는 그런 분위기라서 가구나 조명들을 다 그렇게 비슷하게 꾸며봤습니다. 저는 사실 선반이나 테이블 위나 벽난로 위에 뭔가를 올려놓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프리빗가 거실을 만들면서 이것저것 올려놓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 프리빗가의 사진을 보면은 영화 사진 캡처한 걸 보면은 곳곳에 텔레비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집안은 정말 텔레비전을 보기를 좋아하나 보다. 영화 속에서 이 더즐리 가족의 일상생활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TV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거실에 있는 저 작은 TV 말고도 정원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 그 작은 공간에도 TV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 흰색 테이블 보이시죠? 저 흰색 테이블 쪽에 있는 구석탱이 공간에도 TV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엌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엌은 해리가 어렸을 때부터 안쓰럽게 요리를 하던 그런 장소이자 도비가 짓궂은 장난을 치던 장소였어요. 자, 여기는 제 마음대로 이것저것 부엌에 관련된 소품들을 올려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창가에 이렇게 뒷마당으로 나가는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공간을 저렇게 다시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TV가 있죠? 이 가족들은 TV를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이 공간을 꾸며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 공간에는 화분도 있고 화초도 있고 그리고 창문에 커튼도 달아야 돼가지고 이것저것 오밀조밀하게 구성하고 배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재밌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위해서 식탁을 조금 바꿔봤어요. 동그란 식탁이 너무 작아서 식탁을 여러 개 둠으로써 저런 제가 원하는 타원형의 식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2층을 꾸며볼 차례인데요. 2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침실이 하나 있고 두들리의 방이 있고 해리의 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더들리 부부의 침실을 만듭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보라색 벽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 벽지를 다시 발라주었고요. 침대도 보라색 톤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드디어 해리 방을 꾸며볼 차례인데요. 해리 방은 벽지가 브라운 계열이에요. 브라운으로 벽지를 발라주었고 아직 바르진 않았지만 그리고 낡은 침대와 가구들을 놓아주었고 헤드 위그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건축하는 순서가 조금 중구난방인데요. 해리 방을 꾸미기도 전에 이것저것 손보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지금 만지고 있고 두들리의 방도 막 만지다가 이번에는 이제 해리의 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복도를 살짝 꾸며주고요. 해리의 방을 다시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해리의 방은 이제 조금 컸을 때 해리가 방이 생기잖아요. 2층에. 그래서 이것저것 책상이나 선반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벽지도 발라주고 바닥도 발라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들리의 방을 꾸며볼 텐데요. 뭐 두들리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약간 지저분하게 꾸며봤습니다. 여기까지 해리포터에 나오는 프리빅과 4번지를 심즈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영상을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